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이 문다혜에 대한 각종 특혜, 각종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수사한 결과가 일부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문다혜 전 남편에 대해서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시켜주고 2억 3천만 원 정도의 이 혜택을 줬다. 그 다음 김정숙이 자신의 친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친구 이름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주어서 이걸 문다혜에게 보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문다혜가 문재인 정권 때 자신의 경호원, 또 김정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의 직원들과도 돈 거래를 했다.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출판 기획비조로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이 건네졌다. 또 문다혜 소유의 서울 집 이외에도 제주도에도 집이 있는데 이게 문재인과 굉장히 친했던 송기인 신부의 집이었다. 이걸 문다혜가 현금으로 구매를 하는 형식이었다. 그게 3억 8천만 원이었다. 지금 뭐 10억 원 언저리에 이렇게 문다혜 특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냐라는 겁니다. 문다혜가 문재인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양산 책방, 그 평산마을 책방, 그것도 문다혜의 작품입니다. 강아지를 이용해서 달력을 만들고 갖가지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벌인답시고 이렇게 사업을 벌여서 이 문재인 지지층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것, 이런 것까지를 합하면 이게 돈이 상당할 것이다. 뭐 20억, 30억. 문다혜는 도대체 문다혜에 대한 특혜는 어디까지 가 있느냐? 검찰은 지금 그 수사가 공개되지 않는 수사 부분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문재인 부부에 대해서 계좌 추적도 했고 문다혜 압수수색도 했고 임종석 조국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문다혜 소환해야 되고 그 다음 김정숙 소환해야 되고 문재인 소환,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문재인 부부가 살고 있는 양산 그 자택, 평산 책방, 이 압수수색이 당연히 수사의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이냐? 지금 이재명도 마지못해서 이 뭐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좀 거드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릅니다. 사실은 이 문다혜 관련해서 친문이라고 하는 윤건영 정도만 나서서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 문다혜의 딸, 문재인으로 보면 손녀죠. 손녀의 그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패드에 문다혜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죠. 뭐 검찰이 불필요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걸 분석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런데 뭐 불필요한 걸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조국은 또 나서서 노무현을 끌어옵니다. 논두렁 시계, 이게 되풀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그 피아제 시계죠. 두 개 부부용. 노무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뭐 이건 정말 창피하니까 좀 빼자라고 한 그것. 그게 이제 오보가 나면서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오보가 나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것도 오보 아니냐, 뭐 부풀리게 할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문다혜가 누군지, 문준용이 또 누군지. 이 문재인 부부에게는 자녀가 두 명이 있습니다. 문준용이 있고 문다혜가 있고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문다혜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일본을 대학을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획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문다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게임 업체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빚을 졌다. 타이스타 제세에 이렇게 취직을 했다. 아무런 경력도 없이. 문재인으로서는 뭐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혼도 했고 굉장히 이 궁핍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에 가서도 생활을 했고 문다혜는 이 양산 자택에서도 생활을 했습니다. 문재인 퇴임 이후에는 각종 양산 책방을 비롯해서 이 사업들도 문다혜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친문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친문 의원들의 분위기는 올 것이 왔다. 터질 것이 터졌다. 이 언제나 문준용보다 문다혜가 더 문제였던 겁니다. 이 문다혜 부분이 터지면 이 굉장히 수습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 문다혜를 아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우려됐던 대목이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광범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뭐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 이렇게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인 부분은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헌정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것도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언제나 이 자녀 부분이었습니다. YSDJ가 그랬고 지금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이 자녀 부분에 걸리게 되면 이건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어떤 뭐 영부인이니까 법에 없었다 무슨 이런 논란도 되지 않는 자녀에 대한 특혜 부분입니다. 비리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나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치명타다. 그래서 이창수의 작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비리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것, 김정숙과 관련된 것. 그런데 문재인을 정말 결정타를 입히기 위해서는 문재인에게 검찰 수사의 어떤 전략, 순서 이런 부분이죠. 이 문다혜를 때리면 이 비리 부분을 파고들면 문재인이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전주지검이 그걸 제대로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금 중앙지검장의 작품이다. 문재인은 여기에서 꼼짝을 못할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문다혜가 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이혼도 했고 이 문재인으로서는 많은 것을 사실은 챙겨주고 싶을 텐데 이렇게 10억이 넘는 걸 챙겨준 것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것뿐이겠는가? 친문들이 걱정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문다혜가 생활도 했고 양산 자택에서도 생활을 했고 평산 책방 또는 뭐 달력을 발간하고 이런 걸 모두 사실은 친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런 것을 하는 게 또 출가한 딸이 청와대에 와서 생활하는 게 이게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를 했는데도 문재인 부부가 굉장히 고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서 이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굳이 이 대통령 부부를 이해하는 이 문다혜가 뭐 이혼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쉬쉬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게 터져 나왔다.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것이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지금 이게 친문들의 두려움, 문재인의 두려움입니다. 이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사를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엔 김정수, 문재인이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김정숙의 타지마할 다른 비리들도 파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한 그 수많은 비리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거리가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 문다혜 관련 비리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는 겁니다. 지금 알려진 이 10억 원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다. 평산 책방만 해도 이게 상당한 금액일 것이다. 이 수입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평산 책방을 비롯해서 양산 자택 압수수색을 언제 할 것이냐. 그 다음 이제 문다혜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 김정숙을 소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다른 많은 수사들이 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을 소환하는 이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장 문재인 양산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평산 책방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수수색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다혜 소환입니다. 야당은 뭐 굉장히 반발을 할 겁니다. 이재명은 속으로는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또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비리라는 게 가족 비리, 자녀 비리 부분, 특히 이런 것들은 비선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쉬쉬합니다. 쉬쉬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예 모른 채 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 권력이 가지는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다들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부부 문다혜 아니고서는 이거 아무도 다 깨보기 전까지는 비리 규모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검찰은 상당히 밝혀냈을 것이다. 이 야당이 반발하는 채 할 텐데 양산 자택, 평산 책방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문다혜 소환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건 심우정이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전주지검이 지금 뇌물 혐의의 피의자입니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검찰이 이미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는 이건 당연히 소환이고 구속입니다. 뭐 10년, 20년 징역형입니다. 이 순서대로 갈 수밖에는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6일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조치를 마무리한 다음에 퇴임을 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부부의 가장 취약점인 약점을 제대로 검찰이 파고들었다. 이게 문다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문다혜의 비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양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 문다혜 소환이 일어날 즈음에서 전체의 어떤 이 얼개 규모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비리.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대통령의 자녀와 관련되는 비리는 결정적입니다. 이건 국민들의 여론으로도 결정적이고 검찰 수사로도 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가는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수사 순서 방법입니다. 자녀의 비리 부분을 때리면 이 꼼짝 못하게 다 걸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 임종석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송초로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서해 어민 피격, 뭐 원전, 여론조작, 뭐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이런 비리들을 다 밝혀내는 첫 출발로 이 문다혜를 찝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다혜가 일본 유학을 한 것, 이게 문재인이 반일 이런 선전선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유학도 숨깁니다. 이렇게 문다혜에 대해서는 뭐 이혼이나 직업이라든지 남편, 전 남편에 대한 것, 문다혜의 이 학벌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못할 정도로 문재인 부부에게는 문다혜가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 부분을 제대로 검찰이 파고들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심각해질지 모른다.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더불어서 그 양산 자택입니다. 이 양산 자택을 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부부가 양산 자택을 확보하는 과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봉하마을의 자택을 확보하는 과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파고들면 비리투성입니다. 여기에 많은 지금 부산 경남의 사업가들, 많은 소위 문재인 지지자들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도 자녀 부분이었고 그 자녀의 결정적인 게 박연차 회장이었죠. 이 문재인도 이 자녀 부분에서 치명적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 양산 자택, 평산 책방에 대한 압수수색, 문다혜가 소환이 되는 심우정 총장이 취임하고 난 이유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모두 분석한 다음 이제 소환 작업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